한 통 반 넣지. 야, 라면이 들어가겠네. 너무 많아 갖고. 와. 그냥 막 넣어. 마늘도 통으로 넣고. 와. 아우 뜨거라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미키 꽈랑수입니다. 자, 오늘의 컨텐츠는 횟집 사장이 라면을 끓이면 벌어지는 일. 그 석유재벌 만수루가 맨시티로 이주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. 부가 뭔지 보여주겠다. 횟집 사장 해물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합니다. 와, 후. 올려주세요. 훔치려야 되는데. 우씨. 와. 어? 아니, 돼지 기름이로 이거 저기 막 기름 먹이려고. 기름 안 먹이면 녹이 나서 안 돼. 이게 시골에 있던 거 가져온 거잖아. 들기름이나 이 돼지 기름으로 기름을 입혀야 돼. 기름 하나 먹어볼래? 누구 오면 이거 두부라고 해가지고 썰어서. 아, 이거 옛날에는 네. 이런 어렸을 때 이거 안 먹어봤어, 돼지 기름? 아니, 삼겹살에 기름은 비계는 먹어봐도 돼지 비계만 에이. 안 먹어봤는데. 이거 맛있었어. 이거 우리 옛날에 깨구리 잡아먹을 때 어렸을 때. 응. 어, 이거 많이 먹었지. 와. 이걸로 기름 내서 했었는데. 지금 몇 번을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, 형님? 뭐 한 서너 번 닦아내면 되겠지 뭐. 어우, 이거 불이 너무 센데 이거. 이거 안 해보셨어요? 나 처음 해보는데. 아니, 앞에 횟집 사장이랑 이걸로 이제 허풍은 다 떨어놨는데. 아니, 소뚜껑을 처음 해보는 거지. 라면은 뭐 누구나 다 끓이는데 이거. 와, 이거. 어, 이거 안 되겠는데? 어떻게 해, 그러면? 이거 안 될 것 같은데. 어우. 이봐. 녹이 너무 나와요? 이거 타서, 아, 이게 기름. 잠깐만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? 녹이 아, 안 나온다. 녹 안 나네. 어? 녹 안 나잖아. 잠깐만, 근데 이거 아, 이게 이거 확실히 녹 안 나오는 안 나오는 거 맞아요? 안 나와. 라면은 뭘로 먹을래? 염라대왕 라면 어때요? 아씨, 재료 다 버린다. 우리 집 라면 알아요? 옛날에? 알아. 맛있었어. 예. 네. 몇 봉? 다섯 봉. 근데 여기 물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짜. 아니 형, 처음에 올 때는 다섯 봉도 너 다섯 병 나 다섯 봉 해서 열 봉 먹자고 해놓고서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? 아니, 먹을 수 있어. 예. 네. 면만 먹으면. 근데 해물이 많으니까 못 먹을 것 같아. 그냥 맛있게 먹으려면 예. 네. 한 세 봉만 넣자 그냥. 오케이. 한 통 반 넣지. 한 통 봐. 아니, 소뚜껑에다 해먹는 게 귀찮어. 아니, 아까 전에는 소뚜껑에 해먹어야 된다면서요. 아이씨, 모양만 이쁘지 뭐 이게. 이 밑에 가스 버너를 하나 가져오든가. 이거 뭐 불 떼가지고 이거 무슨 뭐 원시 시대 때도 아니고. 아웃. 아, 이거 선택을 잘못했어. 야. 야. 와. 가리비. 와, 조개, 이게 조개탕인데 완전. 라면이 들어가겠네. 너무 많아갖고. 응? 이 정도는 돼줘야지. 아, 자, 정말. 이거 와. 한 마리도 괜찮은데. 와. 막 움직이는 거 봐, 이거. 응? 살아갖고. 얼큰하게 먹기 위해서. 다대기. 오케이? 얼큰한 거 좋아하잖아, 그지? 네. 그냥 막 넣어. 마늘도 통으로 넣고. 어, 원래 이렇게, 뭐, 아까 상남자라며. 아. 배고파 죽겠네. 어묵 투하 해주세요.
와. 그냥 방송해. 배고파. 보이게. 와. 아까 파 잘 먹더만. 네. 아, 역시. 아, 밑에 국물이 많네. 이게 네. 푹 들어가고 안 짤 것 같아. 오. 파 이거 통 넣는 게 확 신이 안 쓰다니. 배고파. 자, 미키 강수와 단양 띠리띠리의 영원한 우정을. 예! 예! 해물 맛이 다 뱉네 그냥. 파 먹어봐. 파가 국처럼 먹으니까 맛있다. 맛있네. 전화 받겠습니다. 재우가. 먹어. 와. 해물이 많으니까 라면이 조금 들어가도 저거 먹다가 배가 부르겠네. 뭐 라면이 이 정도는 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단띠가 끓이는데. 아하. 유튜브에서 다른 해물라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? 뭐 납스타도 한 마리 넣으려고 했는데 오늘 물건이 안 오는 날이라서. 먹고 싶으면 얘기해. 알겠습니다. 뭐 한 3kg짜리 한 마리씩 넣어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아침에. 미키강수 TV를 구독자분들이 올 한 해 대박 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대박이야. 맵고추나. 드세요. 맵고요. 아니 매콤해요. 왜 이렇게 의심을 해요? 내 거 여기 있잖아. 아니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의심을 해요? 왜 어떻게 했을까봐요. 저는 의심을 다를 뜻을 많이 해. 와. 와. 이게 들고 있어? 가마솥 이걸로 해보니까
왜? 라면 하나 끓여먹는데 무슨 3시간씩 걸리고 와. 야, 이게 다른 데 보니까 이게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게 있더라고. 가스불. 어. 예. 그걸로 해야 돼. 이거 장작 돼가지고 이거 하다가 무슨 라면 하나 끓여먹는데 3시간씩 걸리고. 아, 두 번 다시 못 한다. 처음에는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. 아니, 이럴 줄은 몰랐지. 와, 이거 뭐 또 물 또 부어갖고 또 끓여야 되지. 야, 차라리 그냥 인스턴트 음식 사먹는다. 피곤해하고 못하겠다, 이거. 이게 피곤해가지고. 보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거랑 하늘과 땅. 사람들은 이거 8분, 10분에 볼 텐데. 아, 이게 네. 가스불로 하면은 그냥 버너에서 끓이는 식으로 하면은 괜찮아, 내가 볼 때. 근데 이거 장작돼갖고 하는 거는 미친 짓이요, 이거. 야, 어? 네. 이게 소뚜껑에다 먹으니까 면을 먹고 나니까 이제 짜가지고 또 국물을 붓잖아. 네. 또 끓는데 30분 걸리네. 면 따로 해물 따로 먹어야 돼. 이건 아닌 것 같아. 야. 아유, 야. 어? 그래가지고 한 몇 개월 못 만났잖아, 우리가. 네. 한 4개월. 네. 이제 요즘 뭐, 시간이 생겨갖고 이제 또 만나고 보고 하는 거지. 너도 여기 내려오려고 계속 전화 많이 했었잖아. 네. 근데 형이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겠잖아. 오랜만에 컴백하면 조회수가 폭발할 줄 알았는데 좀 그렇지 않아서 약간 구독자분들한테 실망한 것도 있죠. 너무 빨리 단양 띠리띠리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. 그런 건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데. 아이, 카메라 켜지기 전에 나한테 약간 서운했다고 얘기. 아니, 아까 살짝 물어만 봤지.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. 내가 전에 찍어놓은 거 올렸잖아. 네. 왜 요즘 찍었는지 알아? 아, 그 사람들이 웃긴 거야. 세 달 전에. 한 세네 달 추울 때 찍었잖아. 네. 뒤에 배경을 보면 나무에 네.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. 아이,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어떻게 또 다 보겠어요. 맛은 있다는데. 이게 켰는지 알고 혼자서 3분을 떠들고 있었네. 지금 잠깐만. 네. 잠깐 기다려봐. 야, 이게 면만 건져 먹고 30분 더 끓인 거 물 좀 넣어서 엄청 더 맛있어졌습니다. Cheers. 잘 먹는다. 술이 엄청 늘었어, 형이. 한 십몇 년 전에 형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너 하루에 소주 한 잔, 두 잔 먹었잖아. 그때. 그거는 술을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때 몸 관리한다고 안 먹었지. 몸 관리도 몸 관리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리를 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. 어쨌든 나름대로는 이제 롱런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는 또 갑가을도 하기 전이었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나 스스로를 관리를 했던 거죠. 어허. 나태하게 살면 안 되니까. 야, 정신력 하나로 술을 먹고 싶은데 안 먹었구나. 참았어.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요즘 많이 먹는 거. 인스타랑 유튜브 찍을 때만 먹어요. 어허. 평소에는 거의 안 먹어요. 나도 이제 넣을 때만 먹고 이제 좀 덜 먹으려고. 몸이 안 좋아 요즘에. 야. 오뎅 원샷. 광수는 장가 안 가나?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? 아니 그냥. 그럼 지금 이제 연남동에 있는 그 작은 빌라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. 좀 좋은 집을 살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. 그 돈이면 시골 내려와. 집 한 두 채 살 수 있어. 호빅에 징 한번 치러 가면은 3시간씩 왕복 8시간을 하라고요? 징 치고 내려오면 되지.
진짜 이원 생중계 했으면 좋겠다. 징치는 걸 지금 깔아놓고 따로. 사물놀이패. 자, 이렇게 해서. 뭐라고요? 아, 배도 부르고. 예. 네. 아우, 소뚜껑. 아우. 야, 피곤해서 피곤해. 이제 소뚜껑 안 하실 거예요? 아니, 뭐, 할 수는 있는데, 이거 밑에 불을 바꿔야 돼. 자, 다음 컨텐츠는. 빌려온 건데, 뭐. 자, 다음 컨텐츠는. 지금 주물럭이랑 등뼈가 준비되어 있죠. 그렇지. 어머니가 또 정육점 사장님이시잖아요. 엄마가 정육점 사장이면 벌어지는 일. 다음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와후. 와후. 안녕하세요. 미키나톤 조카 예언이에요.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현남 갠스타.